유명한 인공지능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제품은 인공지능 기반의 수술 동영상 아카이빙 시스템 벡스라는 시스템입니다. It's a surgery archiving system. 네, 맞습니다. So it's video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Great. 네, 보시자면 what are we looking at here? 벡스는 의료 동영상 수집 및 전송 장치인 서지 박스와 그다음에 의료 동영상 커뮤니티 및 데이터 플랫폼인 surgistory.com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자면 수술실에서 수술 동영상들을 수집하고 수집이 끝나면 수술이 끝나면 정지를 눌러주시면 이 수술 영상이 병원 내 서버나 NAS 아니면 저희 플랫폼인 클라우드로 전송이 됩니다. 내가 지정해 놓은 공간으로 이 수술 영상이 전송이 되는 장치입니다. Wow, so it actually uploads to the cloud. You can upload to the server or the cloud automatically. So it allows them to store this information. 그럼 그 어떻게 사용할까요? 만약 그 네. 클라우드 업로드 다음 후에 이게 뭐 교육 위한가요? 아니면 뭐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네. 이 수술 동영상들이 전송이 된 수술 동영상은 수술 동영상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수술 동영상 데이터도 굉장히 크고 수술이 굉장히 긴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유의미한 부분들만 저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을 보자면 동영상 구간을 어노테이션 할 수 있고요. 동영상 장면을 마킹할 수 있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수술 안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데이터화하는 거죠. 이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여기 surgistory.com이라는 커뮤니티 기업 플랫폼인데요.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만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Only for doctors in Korea right now. 선생님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한국에서만 있는 거예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해외 의사분들도 있긴 하시지만. Oh, you can use it abroad. So right now, as it's coming through and it does, so they're doing something in surgery. You can write down what's happening. Cutting, point, object marking.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보자면 이렇게 혼자서 개인의 어떤 수술을 데이터화 할 수 있지만 다른 의사분들을 초대해서 커뮤니티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 분이 이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문의도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So you can do it for use it for education or you can use it for monitoring as well because other doctors can use this and comment as this particular surgery is going on and what he also mentioned was good about this is having one video is nice but really the important thing is also collecting lots of information and lots of data from all of the videos that are archived and put up onto the cloud system using AI learning to then improve the overall system of surgery in the future. 예, 맞습니다. 그 차후에는 많은 의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많은 데이터화되어 있는 수술 영상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의사분들도 소통하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 부분인데요. 네. 지금 이 수술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어떤 수술의 유의미한 부분들을 따로따로 컨텐츠화하고 있는 건데요. 차후에는 수술에 잠시만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초기 화면으로 보시자면 아카이빙하는 채널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영역인데요. Archiving, communication, and data analysis. 네. 나중에는 이 데이터 분석분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랑 공동 연구하고 있는 의사분들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오픈이 되면 데이터 분석을 누르면 본인의 수술들을 자기가 직접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으로 내가 출혈 몇 번 일어났고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고 어떤 부분에 뭐가 있는지를 리포트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네. And you can also receive reports from all of the data that's collected as well. 예, 맞습니다. Okay. 네.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at with us. Really appreciate it.